사우전 아일랜드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는 0.2로 해주시고요. 타르타르랑 다르게 케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핑크빛깔 색깔 만들어주시고 100ml 역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계란부터 삶아볼게요. 계란은 넉넉한 물에 찬물부터 집어넣고 소금을 넣는다. 그 다음 식초는 농도 맞추는 용으로 나오지만 일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란 삶을 때 소금, 식초는 사우전하고 타르타르만 적용이 됩니다. 양파부터 할게요. 매운맛 제거해야 되니까 채 썰고 모아서 다집니다. 곱게 해주세요. 뒷날로 다시 한번 다지면서 곱게. 양파는 매운맛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물 아니면 소금 아니면 소금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돼요. 저는 물도 넣고 소금도 넣어서 빨리 매운맛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망 들어갑니다. 사우전에는 피망이 들어가요. 타르타르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피망에 보면은 수분이 많이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면보로 물기 제거 한번 하고 쓰셔야 돼요. 역시 곱게 다져주시고 0.2cm가 생각보다 고와요. 그래서 뒷날로 다져주세요. 제가 물기 제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면보 깔아놨습니다. 피클도 곱게 다져줍니다. 지금처럼 슬라이스 피클이 나올 수도 있고요. 통 피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작게만 만들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계란은 끓으니까 불을 줄이고 지금부터 12분 체크합니다. 카레 붙은 거 한 번씩 떼면서 다시 한번 곱게 다져주세요. 모아가면서 다지고 있습니다. 너무 도마 사방대로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칼 두들기시는 거 아니에요? 네. 면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지금 칼질은 다 했거든요. 시험장에서 사우전 아일랜드랑 다른 메뉴가 나오면 계란 삶는 동안 또 다른 재료 손질하고 계시면 돼요. 저는 계란 삶는 동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달걀이 12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찬물에 식혀놉니다. 식은 다음에 다져서 섞어줘야 마요네즈 분리가 또 일어나지 않겠죠. 시험 볼 때는 꼭 식혀서 사용해 주세요.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서 으깨고 다지겠습니다. 이 편도 얇고 채도 고와야 다지는 게 빨리 끝나요. 다질 거라고 다시 뒷날로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두껍게 하시면 다지는 것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 때도 정성을 다해서 썰어보세요. 흰자도 다졌습니다. 노른자는 체에 으깨 둘게요. 양파는 물기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져놓은 피망하고 피클 이렇게 수분 제거 해놨고요. 양파도 역시 물기 제거합니다. 자,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만들어 볼게요. 100ml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수저가 15ml라고 그랬죠. 재료의 양도 있고 하니까 소스는 50ml 이상, 60ml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 100ml가 나옵니다. 일단 나온 거를 좀 넉넉하게 넣으려고 해주세요. 마요네즈를 깎아서 3개보다는 약간 넘치게 3개나 깎아서 4, 5개는 넣어줘야 양이 조금 충분히 나와요. 자, 이렇게 마요네즈
그 다음에 마요네즈와 케첩의 비율은 3:1입니다 근데 케첩도 조금씩 미세하게 색깔이 다르니까 한번 섞어보고 더 넣을까 말까를 결정하셔도 돼요. 저는 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흰 후추, 그리고 레몬즙. 프로즌 아일랜드 드레싱이 타르타르보다 조금 더 묽습니다. 수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식초를 한 큰술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반 큰술, 반 큰술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더기를 넣어주는데 재료들을 다 넣어줄 거예요. 근데 사우전 아일랜드는 천 개의 섬이 떠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너무 적으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노른자는 또 많이 넣으면 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노른자는 조금 조절을 하고 다른 재료는 수분 제거하고 다 넣고요. 흰자도 역시 다 넣고요. 노른자만 조금 줄여볼게요. 또 이 소스, 케첩 마요네즈와 건더기의 비율이 좀 맞아야 되는데 건더기가 너무 많고 소스가 적으면 또 더 들어가야 돼요. 위에 많이 떠있게 해주세요. 일단 100ml라고 했는데 감이 안 온다. 그러면 계량컵에 재서 이 정도면 200ml고 반이 100이거든요. 100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미리수는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용물 넣고 다시 한번 농도 체크합니다. 바로 떨어져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걸 양상추와 양배추에 버무렸을 때 부드럽게 비벼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은 그냥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스죠. 드레싱이죠. 그래서 완성 그릇이 지금처럼 밥그릇, 반찬 접시, 국그릇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은 이렇게 재료들이 위로 많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넉넉히 넣으라는 뜻이에요. 색깔은 핑크빛이 되도록 100ml가 되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스는 이렇게 흐르는 정도가 되도록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소스 농도 한번 꼭 체크해서 내주세요.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완성되었습니다.